그냥 댓글로 차면 우리도 댓글로 막 달고 우리도 오는 거야 지금. 약간 이런 거 좀 아예 노 진행, 노 대본 그냥 질문 하나만 던지면 조금 받고 막 이런 거 되게 재밌을 것 같아. 청년 토크로 아예 채널 만들어도 괜찮겠다. 그러니까 저가들 다 네. 저희 이제 저도 이제 초보라서 아니 몸이 제가 말하고 진짜 중에서 일반 택시를 줬더라고요. 유튜브는 네. 영상 과는 그쪽 영상 제작이나 그쪽 과는 프로덕션 쪽이랑은 생리가 좀 달라요. 아, 그래요? 유튜브는 확실히 영상을 잘 만들고 그런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한테 어떤 게 있느냐가 더 중요해요. 그러니까 내가 뭐 고양이를 키우든지 아니면 내가 뭐 수영을 하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내가 요리를 하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내가 먹방을 하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내가 패션을 하는 사람이든지 자기 게 확실해야만이 영상 스킬이나 그런 건 다 뒤로 제쳐두고 그게 중요하거든 사실은. 근데 저는 영상 제작자란 말이에요. 제작자. 그러니까 사실 저한테는 그게 특정한 게 그게 없어요. 그렇죠. 패션이나 요리나 그런 게. 그래서 장기적으로 못 가는 이유 중에 하나죠. 그게 조금 일단. 아, 저희가 하나 또 했던 게 아마 대표님 아시겠지만 방금 대표님 이렇게 찍어서 그런데 저희 이런 얘기 있잖아요. 저희 사실 이런 대화하는 분들이 대표님 한 두 분 더 있거든요. 근데 약간 이런 얘기 있어요. 아, 우리 이런 대화한 거를 그냥 녹화를 누가 해줘가지고 그냥 이렇게 전주에서 제 지역에서 막 이렇게 뭔가 막 이런 거 가지고 막 피 터지게 토론하는 이런 애들이 다 그냥 그런 것만 찍어가지고 좀 몇 개 약간 빠른 편집을 해서 올리기만 해도 그게 방송사에서 하는 토크 프로그램 형태의 그게 토론 같은 형태고 근데 보통 일방적으로면 영상을 누가 진행을 하고 하잖아요. 근데 진행자가 전혀 없이 그냥 오자마자 바로 질문을 한 띠 갖고 그 얘기 그냥 바로 하는 거야. 뭔가 원탁들 그냥 막 장소 바꿔가면서 근데 재밌긴 하겠다. 네. 그러면 야 쟤네도 뭔 얘기해? 궁금해서 그냥 전혀 진행 없어요. 진행이 그냥 노 진행 그냥 진행 없는 그냥 프리토크 여기에 그냥 댓글로 차면 우리도 댓글로 막 달고 우리도 오는 거야 지금. 약간 이런 거 좀 아예 노 진행, 노 대본 그냥 질문 하나만 던지면 조금 받고 막 이런 거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. 일단은 저희 이런 걸로 말 엄청 많이 하잖아요. 많이 하죠. 갑자기 다음에 술자리 오고요. 아 다음 우리 부족해가지고 더 모여서 그러니까 우리 청년 어떻게 살아야 돼? 막 이런 거 얘기하고 청년 토크로 아예 채널 만들어도 괜찮겠다. 그러니까 전혀 노 진행 진행 없이 우리들끼리 노는 걸 제대로 영상만 편집만 잘해서 보여주면 편집할 때 토나고 했는데 그치 문제는 편집할 때 토나오지 개연성을 만들어내려니까